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계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채린입니다. 아유, 셔츠를 좀 뺄게요. 저 이번에는요, 망고스틴 시계예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망고스틴 입안에 딱 넣었을 때 그 달콤함과 새콤함이 그 침이 막 쫄쫄쫄 집이 나올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처럼 상큼하면서도 뭔가 동남아의 따사로운 햇빛 속에서 잘 누워가지고 햇빛 쐬면서 파라솔 아래에서 책 읽는 그런 선선한 느낌도 나고, 망고스틴이라는 시계가요, 저는 딱 디자인을 본 순간 어머 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계가 굉장히 새콤한 그 망고스틴처럼 새롭고 신선한 시계로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계가 똑같은 종류가 골드, 실버, 똑같은 종류가 골드, 그리고 실버, 그리고 로즈 골드, 실버, 그리고 골드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종류가 이번에는 골드, 실버, 그 다음에 이런 컬러는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그 뭐랄까 티타늄 컬러? 옆으로 가면 블랙 컬러가 있고요. 똑같은 시계가 또 블랙 컬러와 또 여기 실버 컬러 두 가지가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원님 중에 고구마님도 들어오시고, 정발 산긱스 곰발냄새 타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정발산 산긱스 스곰발 발냄새 까지 어디 가셨다 이제야 오셨는지,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기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고, 뒤로는 뭘 봤네. 지금 시계가 두 종류 그리고 세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옹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지금 보고 계실 시계는 여성 시계입니다. 여성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 잠깐 멈췄네요. 아, 코코님, 체리님이다 해주셨는데, 화면 뭔 줄 알아요. 저도 정발산, 산키스, 스콘발, 팔냄새, 세타 영부인 인사 잘해. 여기서부터 약간 살짝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글쩍글쩍 하고 있었어요. 코코님은 항상 체리님이다, 영희님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 사라지시는 그분 아니신가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계를 어떤 것부터 보여드려야 좋을까 하는데, 저도 사람인 줄 알고, 저도 사람인 줄 알고가 아니라 저도 사람인지라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시계부터 보여드리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첫 번째 보여드릴 시계가 이거예요. 보시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스크롤을 좀 이따가 좀 내려주세요. 시계가 굉장히 세련됐죠. 시계가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보시면 베젤 자체가 주변이 하나 가득 큐빅으로 싹 감겨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도 아니고 세 줄. 세 줄씩이나. 정말 화려하면서도 시계가 예쁘네요. 예쁜 사람은 뭘 찾아 다 이쁜 듯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자존감이 막 샘솟는 시계를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샘솟는 말이었어요. 깔끔하게 시계 단위가요, 3시간 단위로 착용이 가능해요.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난이 이것저것 있는 것보다 전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게 좋거든요. 쿠쿠님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시침, 분침, 초침까지 이렇게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망고스틴 로고가 없었으면 아마 뭐랄까 좀 너무 답답하다, 젊은 사람을 차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라고, 나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웅님도 계시고 쿠쿠님도 계시고 청발산, 산키스, 새끈발, 발냄새 타세님. 쿠쿠님이, 쿠쿠님이 어디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어디에 계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시계는 로고 때문에 상큼한 젊음이 더 물씬 느껴지는 그런 시계이기도 합니다. 시계